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폭동입니다.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것은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은 축구를 잘할 모든 여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인구가 10석이잖아요. 10석 중에서 뭐 발주주 있는 그 선수 열몇 명만 선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축구계에 퍼부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 플레이어를 중국으로 영입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감독을 모시고 와서 중국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또 중국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열기가 없냐 하면 그거 아닙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축구에 대한 열기도 높아요. 그런데 진짜 불가사의하게 중국의 FIFA 랭킹은 77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베이징이 열받았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계가 쑥대밭입니다. 조사받느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딱 타겟팅 당한 사람이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리태 감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됐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타겟이 이제 첸슈유안 축구협회 회장이죠. 금년 2월 15일 날 중국의 스포츠 관리청,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중국 축구협회가 있고 이를 관리하는 중앙행정부서가 중국 스포츠 관리청인데, 스포츠 관리청이 조사를 했어요. 그 축구협회 이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대한 영문 그 이 기사를 보면요. 자기가 중국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차이 부조리가 많은 축구협회를 스스로 그 정화시키겠다고 선언한다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 그러면서 중국 스포츠 관리청이 이 첸슈엘 부회장을 조사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파만파인데, 그 다음에 듀 자오카이 중국 스포츠 관리청 부책임자가 며칠 전 4월 1일 날 공산당 중앙기율감독위원회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중앙기율감독위원회는 엄청나게 무서운 기관이에요. 여기 한번 걸려들면 끝장나는 건데, 참 이 중국 축구계의 부조리의 수사가 일파만파한 게, 처음에는 이제 축구 대표진 감독을 빵 두드렸다가, 그 다음에 축구협회 빵 두드리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축구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축구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축구 굴기, 축구봉 그래갖고, 야, 중국 축구를 한번 빠른 시내에 세계 최고 수준을 끌어올리자.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두 달 전에 중국의 스포츠 국제 경쟁력을 높여라. 그러면서 각종 스포츠 시설을 빨리 건설해갖고, 야, 중국도 월드컵을 유치하자. 빠르면 2030년 또는 2034년에 유치해갖고, 언젠가 한번 우리 차이나도 이 월드컵에서 우승해보자고, 국가 주도로서 크게 축구 이 굴기를 위해서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에 하면, 허우적대는 중국 축구입니다. 우선 카타르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도 못했잖아요. 이거 완전 열받는 거죠. 중국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축구를 키우라고 이야기했는지 5, 6년을 지났는데 이런 엉성한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중국의 슈퍼리그가 있습니다. 축구 리그가 있는데 리딩 클럽들이 많이 재정난 문을 닫고, 이제 중국 축구의 어떤 도메스틱 그 이 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중국 축구에서 각종 비리, 부조리, 부패가 나오는 겁니다. 뭐 선수 선발 불이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지금 이 중국 공산당이 들여나서 이제 중국 축구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 인민들도 이제 뭐 실망이죠. 저게 열심히만 응원하는데 뭐 실적이 FIFA 랭킹 77이니까 뭐 이 진짜 이 중국 민심도 축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역사를 이 돌아가 보면 중국은 축구에 대한 애정이 아주 그 깊은 나라입니다. 덩샤오핑도 축구광인데 뭐라고 했냐면, 내 평생에 중국에 월드컵 진출하는 거 한번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명에서 1980년에 중국의 슈퍼리그를 창설했어요. 1980년에 중국이 진짜 개혁 개방하고 2, 3년밖에 안 난 아주 초기 단계였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 역사에서 그나마 이 월드컵 본선 진출한 거는 이런 한일 월드컵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밀루티노비치라고, 이 사람은 18강 제조기입니다.
진짜 놀랍게도 이 월드컵의 국가대표팀을 맡을 때마다 그 나라를 18강에 다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다섯 번이나 그것도.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막대한 돈을 주고 유치해갖고, 그래갖고 한일 월드컵에서 차이나가 본선 진출을 했는데, 여러분, 저 스카 보십시오. 0대 2, 코스타리카하고 붙어갖고 한 골도 못 넣고, 브라질하고 붙어서 0대 4, 한 골도 못 넣고요. 터키하고 붙어서 한 골도 못 넣고, 그냥 진짜, 예, 쪽팔리게 참패한 거죠. 그 다음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모조리 한 번도 예외 없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이 탈락한 거에 대해서 또 베이징이 특별히 열받는 이유는 마르첼로 리퍼 감독이라고, 이 사람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국가대표팀을 맡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카타르 올림픽에서 한번 본선 진출 해보자고 그러면서, 아, 베이징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줬다. 이 양반한테 외신에 하면 277억 원의 연봉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연봉을 줬는데, 왜 이 리피 감독한테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 해왔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리피 감독이 2006년에 이탈리아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는데 그때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중국 국가대표팀을 키면 이제 최소한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카타르 오면서 찍 본선 못하니까 지금 이 완전 열받아갖고 막 축구계가 쑥대밭대게 조사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왜 차이나가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흔히들 중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체 경기를 못하고 역도, 수영, 체조 같은 개인 종목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중국은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입니다. 강국이고 탁구, 배구, 농구 같은 단체 경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중국이 축구 못한다는 거 설명하는 거는 설득 논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계 4대 불가사의인데, 파리 스케마 경영대학의 비즈니스스쿨의 시먼 체디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에 난 내용인데, 중국이 국가 주도로 너무 성급히 중국 축구를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퍼부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부패가 생기기 마련인데, 부패, 부조리, 뭐 선수 선발가자 뭐 이런 게 마련인데, 이런 현상은 중국 스포츠계의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의 한 단면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축구계가 썩었다는 얘기고, 굉장히 비효율, 부조리가 만연하다는 그 외국 축구 전문가의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시진핑 주석이, 야, 중국 축구, 뭐, 중국 축구 굴기 한번 키우자, 그러고 나서 2015년 이후에 중국 축구계가 돈벼락 맞았다면서, 돈벼락. 외신에 하면 슈퍼리치 후볼 그래갖고, 같은 중국 스포츠계에도 뭐, 배구계, 농구계, 그쪽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 따지면 돈이 뭐, 이렇게 궁색한데, 저 벅벅대는 중국 축구계는 그냥 팍팍팍 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정부 돈만 쏟아져 들어온 게 아니고, 최대 부동산 개발 그룹으로 몇 년 전부터 파산 위기에 있는 헝다 그룹, 이런 중국의 큰 대기업들이 중국 축구계에 엄청난 돈을 준 겁니다. 그래갖고 중국 축구 클럽이 생겨나고, 고액 연봉으로 외국인 선수 감독을 영입하고, 중국 기업들이 또 축구에 관심이 많아갖고 세계에 30개 외국인 축구 클럽이 인수했어요, 한때는. 근데 최근에는 많이 그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관해서 이제 FIFA가 월드컵 스폰서 7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 스폰서를 많이 한 세계 7개 대기업을 지정하는데 그 중에 3개가 중국 기업일 정도로 진짜 기업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이 결과는 보잘 것 없고.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감독은 브라질을 또 이 사람은 2002년에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까 말한 헝다 그룹의 광저우 헝다 스포츠 클럽의 감독으로 들여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화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 뛰고 나는 감독들은 다 불렀어요. 다 부르고 막 중국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고. 그 다음에 외국의 스타 플레이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카를로스 테베즈로 아르헨티나 아주 스타 플레이어인데, 이 사람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액 연봉으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오스카, 그 다음에 헐크라고 브라질의 또 스타 플레이어, 이 사람도 그냥 엄청난 돈으로 고액으로 막 들어왔는데도
효과가 별게 아닌 겁니다. 별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 전문가들은 저렇게 너무 이 외국인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볼을 넣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공격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오리지널 그 축구 선수들은 이제 이 수비수 내지는 미들필더를 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중국 축구의 구조적인 약점이라고 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2018년 통계가 약간 오래됐지만 아시아에서 축구 연봉 탑10 선수 10명 가운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명이 중국 선수입니다. 7명이. 제일 많이 받은 선수가 114억 원, 두 번째가 112억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대가 다 중국 선수고, 여섯 번째가 일본의 카가와 신지가 65억 원을 받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중국 선수고, 아홉 번째가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인데, 이 자료에만 56억 원인데, 몇 년 전 자료이고, 지금은 아마 이거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축구 선수들이 이 퍼포먼스는 별로인데 고액 연봉을 받으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해외 클럽으로 안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나갑니다? 중국 내부에서만 잘해도 100억 원 이상을 받는데, 그러면서 국내 리그에 안주하는 우물한 개구리 스타 플레이어가 되니까 국제적인 수준에 확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서 해외 클럽에서 뛰고 한 선수는 우레이 선수. 이 친구는 중국의 스타플레이입니다. 우레이 선수가 잠깐 스페인 클럽에 있었던 적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반대죠. 우리나라는 뭐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다 유럽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트레이닝받고 국제무대 뛰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가대표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축구를 진흥하겠다고 너무 고액 연봉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 좀 한번 키워보겠다고 흘러넘치는 오일머니로 막 고액 연봉을 주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해외 진출 안 하고 2010년대 아주 사우디아라비아 축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세계에서 그냥 진짜 탑에 있는 외국인 감독들을 많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왜 좋지 않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히딩크 감독, 벤투 감독을 이렇게 모셔와갖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중국은 왜 그렇지 못하냐 하는 거를 외신의 스포츠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냐면, 중국에서 고액 연봉을 간 외국의 우수한 감독들은 다 짐 싸놓고 중국에서 감독한답니다. 계약 조건에 이런 조항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만약에 3년 패하면 자동적으로 경질이다. 계약 갱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외국의 명감독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이제 자기가 중국 그 대표팀 감독을 맡아가지고 중국 대표팀을 세계 정상을 키우려면 2년 내지 3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세 번 치면은 그냥 끝이니까 짐 싸놓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국 축구가 왜 이렇게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인내심이 부족하냐 하면은, 그래서 중국 축구계의 그 지도자들은 축구의 어떤 그런 특성을 아는데, 이 돈을 대는 중국의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기업이 있으면 돈을 팍 대쓰고 외국인 감독을 불러왔으면 당장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이 주석이 2030년이나 또는 늦어도 2034년까지 중국이 월드컵을 유치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FIFA 카운슬, 평의회에 중국 대표가 들어가야 되죠. 아무래도 의사결정 거기서 하는데 요번에 완전히 또 중국의 스타일 구겼어요. 류 자오카이, 아까 제가 말한 조사받는 그 사람이 2019년에 FIFA 카운슬의 멤버로 들어간 겁니다. 중국 대표 들어갔는데 요번 2월 1일 날 바레인에 있었던 아시아 축구연맹 어떤 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에서 탈락한 겁니다. 완전히 중국 축구가 개망신 당한 거죠. 근데 이제 이 FIFA 카운슬에는 37개국 대표가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에는요, 사우디, 카타르, 일본, 필리핀,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FIFA 카운슬에 들어가 있는데, 차이나가 탈락당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를 보니까, 이것도 약간 뭐 중국이 자충수는 둔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열리는 아시안컵 대회를 중국이 유치했는데 이거를 개최권을 반납했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불확실한 면이 있으니까 이 반납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FIFA 카운슬의 두 자오카이
대패가 연임하는데 역량 준것같습니다그러니까중국멍군사멍축구멍이제대로안풀리고있습니다제가아무리생각해도진짜중국이축구못하는거는사대불가사인데뭐중국도언제그축구가를굉장히향상할날이있을거라고저는기대합니다자여러분오늘하루원더풀라이프죠감사합니다